아주 짧은데. 그 전부 뭐 돌아다니 내가 생각하니 아무 소식도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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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지금. 늘 마을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배굴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구리 국화축제 주민은 이른 봄부터 시작하여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천번의 손길로 꽃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국화 동아리 회원과 국화 재배 지도를 하신 박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구리 마을은 독립운동가 마을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운동가의 머리 깃들어 있는 충효의 고장으로 올해 배굴리 독립운동가 조동호 생각공원을 조성하고 독립운동가 박상과 독립운동 체험 프로그램으로 독립운동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배굴리 독립운동가 박상은 이미 2018년에 KBS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을 하여 최부랑 선생님에 의해서 전국 방송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밥상 메뉴는 산에서 채취한 식으로 가루를 내서 담은 식수제비와 빠람죽 그리고 보리개떡이 소개되었고 도토리 가루로 만든 수제비가 밥상 메뉴입니다. 이렇게 배불리는 독립운동가 밥상 체험과 독립운동가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굴리 주민들은 독립운동가 길, 태극기 길을 걸으면서 독립운동가 마을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굴리는 농수산 식품부 대통령 식소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27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빈집과 폐가를 철거를 하고 외부 화장실 60개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사 철거와 스레트 철거, 지붕 개량 집수리와 인삼 차광막을 치고 살던 담장까지 깨끗이 정비를 하였습니다. 쥐와 고양이, 박쥐가 들뿔던 폐가 35가구를 정비를 하여 이곳에 텃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깨끗하게 비우고 나니 삶의 질이 바뀌고 주거 환경이 변화하여 집값 상승과 땅값이 상승된다고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이제 배군천의 오색 가로등 벚꽃 그 길이 완성되면 청산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배군리가 천지 개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년에 걸친 새틀마을 사업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굴리는 도덕봉 도기봉 아래 첫 동네 환경 1번지이라며 도덕봉 발원지 배굴천에는 1급수 어류, 거들치, 가재, 도롱뇽이 살고 있고 배굴리는 참매와 멸종위기, 팔색조 서식지입니다. 올해 배굴리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참매와 팔색조 서식지로 밝혀져서 문화재에 새로 등록된 배굴리 마을입니다. 지금 배굴리 마을회관 옆에 300평 대지는 기농기촌 주택과 체험장, 마을 북카페를 만들어서 배굴리 살아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굴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이며 기농기촌하기 좋은 마을입니다. 앞으로 배굴리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저는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배굴리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국화축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굴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철 문수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배굴리. 아, 우리 박선호 기장님이 배굴리를 확 바꿔놨습니다. 집값도 올렸습니다. 땅값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아 정말 우리 배굴리 박선호 기장님 우리 배굴리를 확 바꿔놨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배굴리 기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아마 가장 살기 좋은 청정적 배굴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화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 우리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영상을 보고 충분히 알았습니다. 우리 박문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축제를 축하해 주기 오셔서 위해서 많은 내빈들이 오셨는데 거의 분당이 축제보다도 더 많이 오셨어요. 우리 우성 경찰서장님도 오셨고 우리 지역구이시죠? 추복성 의원님, 또 송윤석 의원님,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님, 또 김혜식 의원님, 또 김재종 우리 전 군수님도 오셨고 우리 어르신 명예경찰 옥천구 회장님 오십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죠? 우리 안상호 회장님 오셨고 우리 파출소장님 청산청성 다 오셨고 특히 이제 청성에서도 우리 국가축제를 배치받기 위해서 우리 면장님 오시고 파출소장님 오셨는데 다음 달에 우리 청성도 백보마을 축제를 한대요. 우리 장현리에서 그래서 아마 전 교육장이신 우리 김일환 교육장도 오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국가축제가 대단합니다. 아마 이 백운리 국가축제가 아니라 옥천군 국가축제로 축제 명칭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오늘 다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축제 준비를 너무 촘촘하게 잘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선호 이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또 청성 지역에 우리 고래일 조합장님도 오셨고 또 김석환 신협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옥천군은 늘 백운리 마을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축하의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를 3장을 줄 겁니다. 그 번호에 붙여주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예, 참여하세요. 예. 화려한 꽃은 많이 없어. 화려한 것 못생긴 것이 많이 많아. 노란 것 큰 거 이거 거실에 하나 갖다 놓으면 집안 전체가 국화장이 퍼져.